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유리바이스 코팅 대 그래핀 코팅제를 유리에다가 발라봐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궁금하잖아 이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보통 뭐 관리만 잘해도 일단 1년은 거뜬하게 가는 제품들이고 그래핀 코팅제는 아직 누구도 실험을 해오지 않았지만 뭐 지속기간 일단 뭐 상세페이지 상에서는 2년이라 나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가장 그래핀 코팅제 중에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더클래스의 제니스를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었던 이 코팅팜의 알파 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저것도 물건이더라고. 간단하게 두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제니스는 일단 영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니스 코팅제는 아주 우리나라 국산 그래핀 중에서 가장 기준점을 잡고 있는 코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코팅팜의 알파 글라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22,500원이고 저번에 사용해봤을 때 뭐 작업성도 어렵지 않았었고 퍼포먼스도 좋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공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물건이더라고요. 저게 우선은 두 제품 다 국산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저기 그 알파 글라스를 맞는 곳이 좀 특이해요. 저기 카이스트가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카이스트 진리관이라고 써있네. 게다가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뭐 10H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쇠구슬을 떨어뜨렸는데도 유리의 단단함이 증가해서 유리가 깨지지 않는 영상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 써보니까 굉장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할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제품은 감히 저희가 추천한다, 이건 써보셔도 만족하실 거다라고 뽑는 유리바이스 코팅제 중 하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은 효과가 좋습니다. 둘이 VS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과연 좋을지. 아, 궁금하긴 한데 이거 보겠습니다. 뭐 카이스트냐 더클래스냐 지금 이런 수준이야 거의. 아, 갑자기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유막 제거는 전부 다 끝내놨으니까 바로 코팅제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제니스 깍 버리고. 자, 두 제품 다 일단은 넉넉하게 아주 흠뻑 젖도록 흠뻑했어요 나는. 흠뻑 젖도록 진짜 이거 거의 이거 젖게끔 뭐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죠. 난 유리바이스 코팅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떡칠을 해도 뭔가 허용이 되는 공간 같거든. 그치, 여기는 그렇지. 아, 제니스도 확실히 아우 독해 씨. 제니스도 일단은 확실히 유리바이스 코팅제 못지않게 엄청 잘 펴발라집니다. 거의 도장면보다 나은 것 같아. 더 잘 보이고. 아, 끝났어. 나도 끝났어 지금. 마무리만 하면은. 아, 매니큐어 냄새나요. 아, 야, 냄새가 여기까지 퍼진다. 정확히 반이 아니라 이 새끼 지금 이거 사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딱 이렇게 반인데. 이 새끼야 여기는 지금 내 이렇게 짝구 이 새끼야. 여기가 지금 캐는 새끼야. 사람 팔이. 자, 제니스의 작업이 저는 끝났습니다. 유리바스 코팅제도 작업이 끝났고 제 생각에는 유리 발속 코팅제가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유리라? 유리 전용이잖아. 아, 그치, 전용이라. 그래핀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유리 전용인 이 유리 발속 코팅제가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핀이 요즘 뭐 특성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고 제니스 자체가 일단은 성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은데. 아, 뭐
결과는 보면 나오긴 알겠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아니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지속력만 봐도 제니스가 더 좋아요. 얘 2년이에요. 그렇죠. 걔 1년이잖아. 1년. 그러니까요. 일단은 말만 들어봤을 때는 일단 이쪽이 좀 더 더 뭔가 2년이라는 숫자 자체도 좀 압도적이고 도장면에 발라봤을 때도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유리해도 그래핀이니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일단 작업을 하는 거라 더클래스 제니스 자체가 유리해도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하씨가 기다리면서 약간 잡다한 얘기를 해보면은 좋아요. 이 코팅팜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되게 긴데 그걸 쭉 읽었다 보면은 이 제품에 관한 특징만 있고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랑만 해놨어. 자랑만 해놓고 보통 유리바이스 코팅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작업 순서 이렇게 해요. 유막 제거를 먼저 해주세요. 작업 순서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 성적서만 가득해요. 뭐 어디서 인증받았다, 어디서 인증받았다, 어디서 인증받았다. 다른 코팅제들도 그런 건 있는데 근데 그 시험 성적서가 좀 웃긴 게 막 어디 국가기관에서 받고 뭐하고 우리 그 경도가 진짜 이 정도가 나오고 비딘각은 진짜 이 정도고 뭐 지속력은 어떻고 뭐 유리의 뭐 경도도 엄청 강해진다라고 막 진짜 자랑 써놨거든요. 맞아.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유리바이스 코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거는 좀 브랜드에서 개선될만 하면은 이 상세 페이지가 조금은 좀 수정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코팅팜 저 유리바이스 코팅 제가 웃긴 게 기존에 일단은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있으면 그 코팅층을 침투한다 그래요. 그래핀도 아니고. 근데 얘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 침투를 하지 눌러. 그렇지, 지금 이렇게 헐크 뜨기 시작하면은 그래핀이나 혹은 이 기존에 가 있던 베이스 코팅제들이 안으로 침투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쌤쌤 느낌 나잖냐. 아, 둘이 이렇게 붙여볼만 해, 진짜. 더클래스도 뭐 이리저리서 시험 성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궁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 뭐 무락스처럼 뿌린 다음에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막 닦아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유리막 코팅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대가 된다고 봐요. 난 슬슬 닦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근데 제니스는 유리에 발라도 이게 아주 잘 안 보인다. 와 제니스를 유리에 닦으니까 더 뻑뻑하네. 이게 많이 뻑뻑해? 훨씬 뻑뻑해. 그냥 도장면이랑은 다른 느낌 나. 그러니까 더 설레잖아요. 뭔가 지금 좀 점착이 잘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착각인가? 모르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아 물 좀 묻혀야겠어. 안 되겠어. 코팅팜은 5분에 막 경과해도 뭐 뻑뻑한 그런 느낌도 없고 잘 발립니다. 아 잘 닦입니다. 작업은 두 제품 다 끝내놨습니다. 우선은 바이스 코팅하니까 키가 커졌네요. 둘 다 코팅은 잘 끝내놔서 코팅팜? 코팅팜? 알파팜? 코코팜? 하여간 경화 시간이 하루 정도 있고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4일 정도 경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다행히 날씨가 좀 포근해서 경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3, 4일 정도 지난 뒤에 물을 뿌려봤을 때 과연 유리 바이스 코팅이 좋을지 제니스가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알칼리성 약품도 뿌려보고 휘렌타이어도 뿌려보고 정말 유리에다 뿌리면 안 되는 것들 모두 다 뿌려봐가지고 둘 다 경도가 과연 얼마나 더 강한지 지속성은 누가 더 좋은지 유막 제거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때 그냥 그건 하지 말까? 너무 힘든가 우리가? 그래서 내화학성 테스트까지 전부 다 해서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과연 더 강할지 요즘 나온 그래핀 코팅제가 더욱 강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 자 2편에서 만나요. 자 안녕. 좀 이따 봐요. 자 그래핀이랑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올린 지 다 5일째가 지났어요. 제 생각에는 날씨도 좀 따뜻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화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자 유리에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물만 뿌려봐가지고 먼지를 얼마나 잘 쓸어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럼 빨리 뿌려봐. 나 궁금해 죽겠으니까. 예. 유리에 사람 빨리 눌러. 아니 자 우선은 유리바이스 코팅제 코팅 파우더를 발랐는데는
바이스코팅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이물질이 좀 있어서 조금 식용이 일으키는 한데 그래도 코팅이 잘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핀 쪽도 한번 볼게요. 얼핏 봐서는 두 개 다 지금 비슷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아니 제니스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튕기는 수준이? 우선은 카샴푸지를 좀 해가지고 이물질을 완전히 다 좀 떨궈 볼게요. 그래요, 그럼 카샴푸지까지 해야지. 왜요? 이게 지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자 좋아요. 와 근데 보이세요? 지금 물 거품 튕겨내는 거? 와. 어, 그냥 확 밀어내 버리네. 어, 그러니까. 와, 우선 링크 현상이 엄청 잘 일어나요. 와, 역시 유리 코팅제는 유리 코팅제가 아니지. 참. 그래핀이지. 그러니까. 좀 적나? 아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야, 거품량이 많아도 그냥 누가 봐도 코팅이 입혀져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나타난다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패드 자체가 양모 밑이기 때문에 거품을 굉장히 많이 머금거든요. 근데도 그냥 밑으로 다 흘려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거품 파티요. 이거 봐. 아이고 왜 이거 옆에 계셔가지고. 와 여기도 없는 차 아닌가? 그니까 이거 봐. 유리발소 코팅제를 해놓은 부분도 링크 일어난 이거 마치 쫙쫙 일어나네 가지고. 야, 씨. 어우 잘 일어난다 양쪽 다. 오, 진짜 바로 링크 일어나. 아, 확실히 거품을 튕겨내는 데에서는 뭐 진짜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빨리 그냥 헹궈버립시다 이걸. 아, 그래, 두 개 다 방호성이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보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됐어? 내가 보기에 볼 것도 없어? 근데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잠깐 보셨던 것처럼 미트질 한번 했는데 제니스 쪽은 일단은 비딩은 깨졌어요. 약간 무릎 프레스에 좀 물이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유리발스 쪽은 오히려 더 잘 살아난 것 같고요. 비딩이 더 살아난 것 같아. 더 땡그대졌어. 한 번 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유리발스 쪽 먼저 물을 뿌려보고 제니스 쪽을 물을 뿌려볼게요. 그래요. 확실히 일단은 물꼬리도 좀 길어지고 물이 뭉치기 시작해 코팅층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 유리발수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그지? 내화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저희가 약 알칼리성인 벌레 제거제를 유리에다가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뭐 사실 이게 맞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치? 어떤 게 더 오래 지속이 될지가 좀 궁금하니까 내화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품을 아낌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뿌려볼게요. 억지 뿌려버려. 미트질도 할 거야.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좀 더. 아이, 유리가 사라지겠네. 그쪽도 마음껏 뿌려줘요.
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스펀지 좀 주시겠어요? 아, 물이 들어가 있는... 아, 제가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의도는 물이 다 튀잖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예. 자, 일단 밑에 집 좀 해볼게요. 더 이상의 링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야, 이쪽은 링크가 그래도 일어나고. 일어나냐? 어, 일어나, 일어나. 여기 보여, 보여. 여기 보이나요, 저? 우와. 아, 얘도 일어나긴 일어나네. 봐봐, 일어나지. 그러네, 그러네. 미세하게 일어난다고. 그쪽, 야, 근데 진짜 잘 튕겨오긴 한다, 그쪽이. 이쪽은 그냥 이렇게 엄청 크게 바로바로 보인다니까? 육안으로? 우선 제니스는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아까 밑에 질 모습 그대로인 느낌?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벌레 등을 때문에 깨졌다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유리바이스 코팅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는 있어요. 반반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지금 차이가 조금씩 보이고 있기는 해.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일단 유리바이스 코팅제인가 봐요. 아, 그렇죠. 아직 저희가 실험할 약품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또 다음 약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 더 유리에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리에 이 탈취제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내 마음대로 덕지덕지. 아까 벌레 제거제 뿌렸을 때는 저희가 이 스펀지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링크 생기는 게 바로 보였는데, 이번에 또 이 탈취제에서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혀 안 보인다, 이번에는. 제니스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링크가. 아무래도 이게 탈취제가, 이게 희석이 가능한 탈취제인데 저희가 원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견뎌내기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특히 유리바시 쪽은 모르겠는데, 제니스 쪽은 지금 원액에서 좀 독하긴 한데, 근데 이쪽도 링크가 아까처럼 일어나진 않는다. 아, 유리바스 코팅제도 이렇게 링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한데 아까처럼 빠른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유리 쪽에다가 발라놔서 그런지 일단은 강하다던 그 방어성의 느낌은 안 보여줍니다. 쪽도. 좋아요. 아, 진짜 날라갔을 것 같은데 왠지. 제니스 쪽은 그러네. 그래도 지금 유리바스 코팅제 쪽은 이렇게 링크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바스 코팅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 뿌려보자. 궁금하다 이거. 차이가 있긴 있네. 아, 역시 제니스 쪽이 코팅제가 날라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비딩은 찾아볼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비딩이나 시팅은 좀 아쉬운 면이 나타나네요. 자, 요즘 나오는 이제 그래픽 코팅제들이 사실 출시 시작 때부터 그랬어. 뭐 도장면도 되고 유리도 되고 휠도 되고 뭐 플라스틱도 하이그로시 되고 뭐 안 되는 데가 다 없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생각에 유리 쪽에서는 아직
본딩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차이일 거야. 유리 전용발 스코팅기는 유리에 정말 잘 달라붙고 그래핀은 아직은 유리보다는 도장면에 좀 더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괜히 전용이라는 코팅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냥 그래핀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좀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설레게 만들 유리에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좀 그래핀 코팅제 중에서도 좀 괜찮은 코팅제를 갖고 왔는데도 우선은 좀 유리랑은 안 맞네요. 아 제니스가 도장면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예술로 좀 퍼포먼스를 잘 끌어올려주는데 유리에서는 확실히 조금 유리 전용이 낫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구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긴 한가 봐요. 진짜. 그래서 나는 그래핀 코팅제를 요즘에 구매해서 아 유리까지 함께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유리 바이스 코팅이 돼 있고 그 위에 그래핀을 바르면 좋을 거긴 할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유막 제거 하자마자 그래핀 바르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험 테스트를 해본 게 그 댓글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니스 그래핀을 유리에 발랐을 때도 퍼포먼스가 좋을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근데 꼭 제니스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핀 코팅제가 유리에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전부 다 이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면은 뭐 아담스 코팅제 유리에 발라야 돼요? 303 유리에 발라야 돼요? 뭐는 어디에 발라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약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곳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여기다 바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 같으면 따로 바르겠다 뭐 이런 정도? 그렇지 유리는 유리 전용을 바르겠다 이런 느낌. 유리는 아직까지 유리 전용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유리 전용 그래핀 또 나오겠지 곧 있으면. 그치 뭔가가 나오겠지. 이미 아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 브랜드 중에서? 뭐 혹시라도 나오면은 뭐 한 번씩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리 바이스 코팅제 대 그래핀 코팅제의 승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유리 쪽에서는 유리 바이스 코팅제가 훨씬 좋은 것 같고 아마 이게 반대로 돼도 우리가 예전에 실험 영상을 촬영하긴 했지만은 제니스를 여기다 바르고 유리 바이스 코팅제를 본넷에 발라도 똑같이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맞는 피부에 맞는 그렇지 그런 케미컬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자 그래핀 코팅제가 출시되고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또 있다면 아 이런 테스트 한번 해봐달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전부 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아주 속 시원하게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Set me free and I fly. Finally I'm lit all light. I give my life, all my love, and all my stuff is not too much to come unstuck and go my way like what? All turned up, it's off the cuff. Think all of us got holes where we can't meet. Our two halves is too bad. Put a yin and yang on my new bag, my shoes match. Won't have what I lacked, what I do have is new man. I go with it, I know I got one thing. Energy, ooh, and it's all new. Set me free and I fly. Finally, I'm lit all light. I give my life, all my love. It's flowing flux, man.